이야기. 오늘 앉아 계신 데는 제실. 제실은 다 아시죠? 뭐 하는 데인지. 왕릉 제사 지낼 때 여기서 이제 제사꾼들도 다 모이고 또 이제 제사 음식 준비하고 그런데요. 제실. 제실에 앉은 이유는 지금 보세요. 앞에 딱 건물 보면 기와집이죠. 네. 우리가 앉아 있는 데가 기와집이고 그래서 기와 우리 전통 기와와 어떤 건축의 형태라든가 한옥 공부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단히 지식이 높으신 분들인데 뭐 다 아시는 거야. 그런데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이제 공부를 조금 해봅시다. 자, 정면에 보면 까만 기와 보이죠? 까만 기와를 우리가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많이 잊어버리셨을 수 있어. 기와 만드는 방법, 전통 기와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전통 기와는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가마에 넣잖아요. 가마에 넣어서 1000도 이상으로 해가지고 뭐 몇 시간 이상 며칠을 떼는데 까만색이 안 나와요. 까만색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야. 가마에다 넣고 불을 떼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요건이 맞으면은 거기 불을 꺼요. 불을 끄고 앞을 막아버려. 앞을 봉쇄해버려. 그러면 산소가 없으니까 그 안에 이제 뭘 넣으려면은 그 다음에는 그 관솔 이게 솔바 저 뭐야 청솔 같은 거 그런 걸 넣어요. 그리고 이제 앞을 막아버리고 그러면 산소가 안 통하니까 불이 안 붙지. 그러면은 그 연기. 끓음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기와를 덮는 거야. 그 흙이라는 게 이렇게 구멍이 생기잖아. 기포. 그거를 끓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탄소가루라 그래. 탄소가루. 그래서 그걸 메꾸는 거야. 그래서 매끈매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도색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그 탄소가루 저게. 그래서 기와를 그렇게 만들고 자, 그러면 지붕의 구조도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 정면에 보이는 요런 거는 가끔 보이긴 해요. 자, 양쪽에는 그냥 평 지붕이고 요거를 무슨 지붕이라 그래? 소사 쓰니까 소슬 지붕. 가령 4대부 집 높은 집들 가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왜 이렇게 높게 돼 있어? 가마나 말 타고 들어오면은 큰 집 가면은 말 타고 들어오면 여기 돌 하나 있죠. 너둣돌이라 그래. 그걸 타고 가마 타고 와서도 그거 이제 높으니까 밟고 내려가라고. 너둣돌 그거 저 옛날 4대부 집 가면 다 있어요. 지붕을 한번 봅시다. 지붕을 저기 자 요쪽 지붕하고 요쪽 지붕하고 똑같아 형태가. 자 시옷자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걸 무슨 지붕? 맞배 지붕. 시옷자 맞배 지붕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지붕은 뭐 같아? 지금 안 보이지? 뭐 같아? 무슨 지붕 같아? 옆을 봐야지. 팔짝 지붕. 옆을 안 봐도 당연히 팔짝 지붕이 이런 거는. 이 안에 중심 건물이니까. 네. 그렇죠? 팔짝 지붕이고, 그 다음에, 숭례문, 흥인지문, 광화문, 이런 문들은 어떤 지붕이야? 문. 우진각. 문은 다 우진각 지붕이에요. 자,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나눠 드릴게요. 자, 오늘 요거는 이제 이게 뭐야? 이제 물리학 뭐 천체 물리학까지 배워야 돼? 뭐 두 장 중간중간 보세요. 중간중간 보시고 아니 이제 이건 딴 거야. 또 이것도 하나 중간중간 같이 봐. 여기는 하나도 없어. 여기서 하나. 이거 하나 이쪽 좀 뭐 거기 옆에 있잖아. 여기 끝도 같이 보고. 끝도 같이 보고. 딴 거야. 끝도 같이 보고. 자, 같이 들어보세요. 자, 지붕 보세요. 자,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자, 지금 앉아있는 게 팔짝 지붕, 요건 다 아실 거야. 그죠? 팔짝 지붕이 제일, 한옥 기와 지붕이 제일 화려한 거야. 팔짝 지붕이 있고, 요거는? 맞배 지붕이지. 이런 거, 맞배. 양 끝에 시옷 있고, 그 다음에 우진각 지붕은 다 덮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 광화문 사진 얼른 보시면 돼. 광화문 숭례문 문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진각 지붕. 그렇게 돼 있고,
기둥, 그 다음에 기둥을 보면은, 주심포, 주심포식, 공, 저, 뭐야, 다포식 이런 거 있죠. 입공식. 이건 좀 왕릉 건물이 아니라, 그건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기와 지붕 처마 있죠. 처마. 자, 우리나라 한옥은 항상 어느 집 가나 이게 돌 위에 있어. 기단을 돌로 해놔. 그 다음에 집을 얹어. 그러면은, 이 기둥 밑에, 처음에 집 지을 때, 기둥 밑에 뭐 넣는다 그랬지? 이 기둥 밑에 뭘로? 소금도 넣고. 그렇죠. 건물 지을 때 기둥 밑에는 항상, 요 밑에는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내놓어. 그렇죠. 이 목재에 가장 취약한 게 흰개미벌레. 나무를 제일 많이 파먹는데. 그래서 소금을 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순. 수순,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용도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셨나 몰라. 왕릉에 가면 정자각 있잖아요. 정자각 기둥에 보면은 밑에 파란색 칠했어. 맞죠? 밑에가 파랗던가? 흰색 칠했어. 아니, 원래 흰색 칠하고 밑에 요만큼은 파란색 칠하잖아. 그렇게 칠하죠. 그런 이유가 소금을 뿌리면은 이게 나무가 변색이 되잖아. 변색이 되고, 또 벌레, 그거 해도 이제 오래되면 또 벌레가 또 먹잖아. 그러면 또 그걸 좀 파내고 약을 뿌리든지 하면 그렇게 예방을 한단 말이야. 그럼 지저분하니까 그걸 싸는 거야. 그게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싸주는 거야. 보기 좋으라고. 어디 왕릉 정장은 다 있어요. 기둥을 세우고 집을 져. 그래서 이렇게 처마가 나오잖아. 처마가 나오면은 우리가 왕릉 궁궐 같은데 고급 건물은 겹처마를 하잖아. 그렇죠? 요거는 석가래가 하나씩이니까 호처마. 하나씩이냐 호처마. 두 개가 또 위에 또 하나 네모진 이게 네모진 막대를 쭉쭉 해잖아. 그걸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부연. 아, 그러니까, 위에. 그것까지 해, 두 개를 하면은 겹처마가 되는 거야. 그건 이제 고급 건물. 근데, 기단 위에 집을 세우면은, 자, 이 처마 끝을 봐요. 처마 끝이 항상 요 기단 바깥에 있단 말이야. 요건 지금 바로 여기 떨어지게 돼 있네. 항상 바깥에 돼 있어. 그러면은, 비를 피할 수 있고, 또 높으니까, 이 목재 보호하고. 그런데, 자, 이게 지금 내가 나눠드리는 게, 이거 보세요, 이거. 자, 남중각도. 남중고도. 남중고도 있죠? 몇 도야? 77도. 해가 가장 남쪽에 있을 때, 여기 서 있는 사람하고 기준 각도야. 우리가 항상 이게 해가 제일 높이 있는 게 아니야. 77도에서 제일 해가 높은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처마의 역할이 자, 이렇게 해서 77도 역이라고 쳐. 여름에 그래, 여름에. 해가 뜨겁잖아. 그럴 때 오면은 이 처마가 가려준다는 얘기다. 해가 일로 안 들어가게, 여름에는. 그림이 그렇죠? 네. 해가 일로 안 들어가게. 가뜩이나 더운데 해가 들어가면 더 뜨겁잖아. 그래서 이 처마의 역할이 그거고. 자, 겨울에는 가장 남쪽에 있을 때 각도가 28도면 이만큼 되잖아. 그럼 겨울엔 춥잖아. 추운 계절이라 해가 더 많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라. 해가 더 많이 겨울엔 들어가게끔. 그게 물론 그 당시에 각도를 재서 한 건 아니겠지.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한 거라. 응용을 한 거야. 여름에는 해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게끔 처마가 가려주고, 겨울에는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겨울에 들어가게끔 해주고, 요 각도가, 그래서 요 거리가 중요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 기둥하고 처마 끝하고 각도도 있어요. 보통 30도래요, 여기 30도. 요 기둥 서 있는 거하고 처마 끝하고 30도. 그다음에 그 지금 앉은 데가 대청마루잖아. 대청마루. 자, 대청마루는 우리나라 정원은 우리나라 가정집도 마찬가지예요. 앞마당은 뭘 물건을 싸놓은 것도 안 하고 아무 역할을 안 해. 그냥 비워놓잖아. 시골집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시골집도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어 마당에. 그리고
뭘 꾸밀려면은 우리는 뒤에다 꾸민다고 뒤에다. 그치?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뒤에다가 항아리도 항아리 또 뒤에 있고. 그리고 대청마루가 시원한 이유가 그거야. 자, 대청마루는 저 앞에 문, 저 문 있죠? 문 열어놓죠? 또 밑에 이렇게 통하죠? 여름에 햇빛 뜨거울 때 햇빛 내리쬐잖아. 내리쬐면 뜨거워. 그런데도 대청마루는 시원해. 자, 문을 열어놓은 뒤에서 응달이고 나무가 많고 풀이 많으니까 찬바람, 찬바람이 들어온단 말이야. 뜨거운 바람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찬 기운은 저기서 내려오고 하니까 그래서 시원하다는 얘기라. 대청이. 뭐가 있냐면은, 아, 요거 있구나. 자, 봐. 금방 아까 조금 아까 설명했던 거 요거예요. 각도. 여름에는, 어떻게 돼? 여름에는 요 처마가 가려져서 빛이 다 안 들어가. 겨울에는 저 밑에서 깊게 들어간단 말이야, 해가. 우리나라 이게 한옥 특징이 이래요. 보세요. 요거야. 그리고 대청마루가 시원한 거는 그걸 무슨 현상이라 그래. 뜨거운 거 쬐다가 다시 올라가고, 뜨거운 거 자꾸 이렇게 회수. 대류. 대류 현상이 일으키잖아. 그 찬바람은 저기서 문 열면 들어오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청이 시원하다는 얘기예요. 대청. 대청마루가 그렇게 시원하고. 그래서 일본은 그렇다면 앞에다 이렇게 정원을 꾸며놓는다며, 앞에. 네, 네. 그죠? 근데 우리는 전통이, 마당은 사람이 만나든지, 뭐 농사를 짓죠. 농사 짓는 거 뭐 탈곡을 하든지, 그런 용도로 쓰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놓잖아. 그러니까 일본하고 조경하는 방법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맞배지붕, 팔짝지붕, 우진각지붕, 기둥은 배열린 기둥은 뭐 여기 없으니까 다 알잖아. 배열린 기둥은 저 영주 부석사가도 있고 예산 수덕사가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을 알아야 될 거는 꼭 알아야 될 그 건물이 뭐냐면은 영주 부석사 가면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영주 부석사 극락전 가면은 뭐 다 가보셨으니까. 기둥이, 양쪽 기둥이 가운데 기둥보다 어떻게 높이가? 잘 생각해봐요. 양쪽 기둥이. 양쪽 기둥이 가운데 기둥보다 조금 높아. 살짝 높아.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거를 양쪽, 그걸 귀가 솟았다 그래서 귀솟음. 귀솟음 공법. 귀가 솟았다. 그 다음에, 안허리곡. 살짝 요 처마 끝에 흰 거 있잖아. 여성들, 이쁜 여성들의 허리가 이렇게 살짝 구부러진 것처럼 안허리곡이라 그래. 거기 가면 그 영주 부석사 가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양쪽 기둥을 똑바로 세우게 되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약해 보인다고. 그래서 어떻게 기둥을 이렇게 서 있는 걸 어떻게. 그렇죠. 안쪽으로 살짝 쏠려. 안 쏠림. 안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그게, 그래서, 영주 부석사가 건축 조선 그 전통 건축의 아주 그 대명사가 돼가지고 교과서가 돼가지고 거기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그러더라고. 특히 학생들. 우리나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기둥은 뭐 몇 가지 기둥이 있고. 자, 천장 한번 봅시다. 저 천장 한번 보세요. 우리 시골 집에 있던 천장하고 다르죠. 시골 집에 있던 천장은 어떻게 반자락이지. 반자. 벽지 발라듯이 이렇게 반자한다 그래. 그거는 우물반자라 그래, 우물반자. 이거는 연등천장 그래, 연등천장. 석가래 연자거든? 석가래가 보인다. 그래서 연등천장. 그러니까 이런 한옥도 용어 하나하나가 빠질 데가 없어. 다 있어. 그건 무슨, 밟고 있는 돌은 무슨 돌이에요? 아, 주춧돌은 이거고. 대돌. 걸림돌 아니죠? 그래서 한옥은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 천장도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중고도 다 보셨고, 대류현상 보셨고, 그 다음에 뭐 창살은 뭐 이건 보면 되고. 자, 그 정도로 할까요? 네.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